샤니마스 22년 초 첫 방송, 22년도 여러가지 색으로 빛나 SP에서 예고된 DLC 루미어스 자루편 DLC가 이번주 목요일부터 판매가 시작됩니다. 플스4는 자정부터, 스팀판은 오전 8시부터 판매가 개시. 이번 DLC는 드디어 예고했던 추가 아이돌 DLC 3종 시리즈 중 마지막 안티카 멤버 마미미가 참가하는 추가 스토리 DLC로, 마미미 필드 멤버로는 미키, 야요이, 유키오, 아미, 마미, 미카, 키라리, 츠바사, 카오리, 코아쿠, 아야, 이렇게 13명입니다. 스토리의 줄거리는 다음 루미노스 멤버들의 무대는 뮤지컬 루미노스 자료를 결성해 마미미 공주님의 마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이번 편은 뮤지컬 라이브로 설렁설렁한 마미미의 마음을 카오루를 제외한 거의 초면이 루미노스 멤버들이 어떻게 마음을 열게 할지 궁금해지는 스토리네요. 자루편 DLC는 추가 아이돌 마미미와 신규 스토리를 펼도록 신규 악곡 전력 드리밍걸즈와 신규 의상 원더하트킨이 세트로 판매됩니다. 이 역시 10일부터 16일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니 기간 중에 미리 구매해주세요. 또한 유료 DLC 카탈로그 볼륨 5 추가로 다양한 DLC도 판매 개시. 성장에 필요한 아이템을 펼도록 마미미의 무대 연출 세트, 신규 의상 빅토리 드림이 같이 발매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역시 볼륨 5 업데이트에 맞춰 도전 모드 루미노스 재팬 47의 이시 에이리어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루미노스 재팬 47은 무료 모드로 본편 스토리를 전부 클리어하시면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이걸 예고했던 추가 아이돌 3명의 DLC 스토리가 모두 추가되었습니다. 이 이후로 추가 아이돌 정보는 없지만 아주 오랜만에 올스타즈 멤버들의 오리지널 악곡으로 추가 DLC들이 발매가 된다고 하니 아마 다음 DLC도 스토리가 포함되어 있다며 올스타 멤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